이어서 상추 장떡 준비하셨습니다. 상추 장떡도 재료가 좀 단촐해 보여요? 단촐해 보이죠. 예. 단촐해 보이지만 또 굉장히 맛있는 안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밥반찬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추. 오늘은 제가 근데 상추 장떡이라고 하니까 뭐 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떡도 아예 떡 같은 느낌의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가는데 약간 좀 떡 같은 느낌의 질감을 좀 낼 겁니다. 그래서 장떡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글루텐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1차적으로 일단은 상추를 이렇게 제가 썰고 있는데 상추 말고 뭐 깻잎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셔도 좋고 특히 지금 여름에는 요 상추가 되게 신선하고 좋습니다. 네. 요걸 상추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인가봐요. 다진 돼지고기인데 장갑을 한번 주시고요. 네. 이 돼지고기를 좀 양념을 좀 한번 할 거거든요. 네. 양념을 할 때 돼지고기 다진 돼지고기 넣어주시고 뭐 다진 뭐 소고기 넣으셔도 좋겠죠. 거기다가 설탕 한 스푼 넣어주시고. 간장, 불고기 양념 하신 듯이 설탕, 간장, 마늘, 그리고 후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념을 좀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양념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요즘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아, 이번에 비 많이 온대. 네. 막걸리 빨리 사놔야 되겠어. 저녁에 이렇게 내리는 비 보면서 이렇게 저녁에 오늘 영상 보시고 TV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예.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간단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념은 지금 이렇게 해놨고. 요즘에 뭐 전이나 장독도 이렇게 그 포장되어 있는 냉동식품이 나오지만 네. 직접 해먹는 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여기다가 자 이제 저 큰 볼에다가 중력분 준비하셨죠? 오늘 강력분 준비했습니다. 강력분으로. 네, 강력분으로. 간혹가다 그 뭐 저도 이제 직원분한테 가끔씩 이제 밀가루 사와라 그랬는데 막 강력분하고 중력분하고 박력분 막 헷갈려 사오는 헷갈리죠. 경우가 있는데 글루텐 함량 때문에 좀 다른 거고 박력분은 약간 쿠키라든지 뭐 비스킷 같은 거 만들 때 쓰시는 거고 강력분은 이런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해가지고 빵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중력분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는 하지만 오늘 장떡의 그 찐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박력분을 강력분을 네 박력분이죠 준비하셨습니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금만 넣어줄게요. 튀김가루를 사용 부침가루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부침가루는 기본적으로 좀 간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자칫하면 좀 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오늘은 강력분으로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장떡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을 먼저 넣고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 이거는 반죽 자체가 약간 요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야 이거 봐 이거 봐 고추장 들어갔는데 벌써 또 로제 파스타 느낌 나잖아 갑자기 제가 보면 만들면은 약간 이탈리안 느낌도 납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네, 다 넣어주시겠어요? 다 넣어주시고 고기 다 넣어주시고 고기 들어갑니다 네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기 먼저 좀 풀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추까지 넣고 네. 자 이제 상추까지 넣어주세요 최근에는 아주 반죽이 적은 부침을 해왔는데 이거는 네. 반죽이 좀 풍부한 그런 네. 장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반죽보다는 어떠세요? 좀 반죽이 질어요. 좀 더 질죠? 네. 좀 되직한데 그래서 이렇게 부치게 되면은 좀 약간 일반적인 전보다는 더 쫀득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제 전만으로 장떡만으로 아주 든든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이제 불판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네. 불 쪽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면은 이게 장떡이나 아니면 전 같은 경우는 1인분씩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반죽이 굉장히 남거든요. 이것도 이 그
그래서 한번 한 3, 4인분을 해야 뭔가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요. 뭐 크게 만들어도 좋고 작게 만들어도 좋은데 저는 오늘 좀 작게. 네. 수저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수저로 퍼서 전을 잘 부치면 예쁜 딸을 낳는다 그랬나요? 아닌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떡인가요? 아, 그 송편이 낳나요? 송편도, 송편은 와이프, 각시, 예쁜 각시 얻는다고. 아,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조금 줄이고. 너무 센 불로 하면 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를 더 구워볼까요? 네, 하나를 좋습니다. 더. 더갈게요. 조금만 더. 하나 더. 장떡 적당히 네. 두께감이 좀 있게 네. 하고 있어요. 또 쫀득하게 씹는 맛이 또 일품이거든요, 장떡은. 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기름을 좀 넉넉하게 좀 담았습니다. 너무 기름이 없다 보면 잘 안 붙을 수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됐고요. 또 자기 집어야 되는데. 아,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알맞은 색깔로. 네. 이렇습니다. 여기 또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넣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청양고추 넣으셔도 좋고요. 두부를 갈아 넣으셔도 좋고. 아, 두부도 일품이겠다. 네. 네, 두부, 부추 뭐 다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개 정도를. 아, 이것도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그 씹히는 육즙이 네. 기가 막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접시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색깔도 맛있게 익었는데. 네. 이걸로. 어떤 장떡은 너무 시뻘게 가지고 약간 거부감 드는데 너무너무 알맞은 색깔로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이야, 빨리 입에 넣어보고 싶다. 네, 이렇게 상추 장떡도 완성됐습니다. 먼저 상추는 반 접어 채 썰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에 설탕, 간장, 다진 마늘,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해주세요. 밀가루, 물을 섞은 뒤 고추장을 넣고 풀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반죽에 돼지고기, 상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한입 크기로 반죽을 올려 앞, 뒤로 부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주면 상추 장떡이 완성됩니다.